이거는 단순한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가 증거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어느 나라, 어떤 가문, 어떤 개인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걱정이 있으면은, 걱정거리 있으면은 오늘 걱정을 다 내어놓고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보면 너무 여러분이 걱정되고 염려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사실은 자녀를 망칩니다. 걱정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을 잠시 접어두시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자녀가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문제인 것 같지만은 바로 내 문제고, 신랑이 문제인 것 같지만은 내 문제입니다. 뭐 신랑이 뭐 잘못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랑이 그런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흑암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바가지 긁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바가지 긁어서 해결된다 그러면 가정에 문제 하나도 없죠. 근데 여자들이 예전은 바가지 안 긁었어요. 예전 여자들은 우리 어머니도 뭐냐면 바가지 안 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착각했거든요. 뭔 착각했냐니까 좀 바가지를 적당히 긁어줘야 되는데 너무 바가지를 안 긁으니까 이 남자가 저렇게 지 맘대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 못할 때는 뭔 배웠냐 그러니까 3년 봉사로 살고 3년 김어거로 살고 3년 벙어로 살아 했거든요. 그거 이제 뭐 남자들이 자기 맘대로 했거든. 이제 요즘에 이제 여자들이 배운다 보니까 그런 말 누가 가르치도 안 해요. 친정에서도 누가 가르칩니까 그 말을. 우리 장로님 지금 딸 시집 보냈는데 그렇게 가르쳐서 보냈습니까? 안 보냈잖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 딸 있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집은 딸 없습니다만은 나도 지금 우리 넷째인데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도 안 가르치고 오히려 뭐 하냐?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그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부지런히 바가지 긁는 거 배워갖고 가거든요. 근데 바가지 긁었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변화돼야 될거 아니에요? 변화 안 됩니다. 오히려 뭐 하냐니까 가정에 분쟁만 더 많아지고 이혼 건수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드라마가 별인 것이요. 드라마 보면 뭐 하냐니까 이혼만 했다. 그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다려. 그 희한하대, 드라마는. 이혼하면은 뭐 하냐가 굉장한 이 젊은 남자가 기다려. 뭐 굉장한 지금 막 부자가 기다리고 막. 그거에 여자들이 착각을 해요. 드라마는 드라마 일단입니다. 이혼하면 뭐냐? 꼬리표만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문제가 한 개였으면은 이혼하면 문제는 10개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다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재혼해 봅니다. 재혼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10배로 늘어납니다. 문제가 100개 됩니다. 여러분 절대요.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뭘로 해결됐냐? 복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줬느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서 뭐 하냐? 내복 받으려고 사람들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레미야는 복음이 너무 필요한 현장을 보고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서에 막,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먹으면,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전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내 주위 사람들 보니까, 내 직장 사람들 보니까,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또 지역을 보니까, 아까 사모님 기도하면서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보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기 지금 학교 가서 선생님들 보니까 복음이 필요하구나.
학생들이 교수님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훌륭한 교수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저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냐? 우리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비록 혹시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복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하느냐.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존심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뭐하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 나는 노예로 온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에 노예로 보낸지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애굽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애굽에가 뭡니까? 애굽이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뭐냐 완전 우상천지야. 하나님이 열 재앙을 가지고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했잖아요. 그거를 어린 요셉이 17살 때 갔는데 그걸 딱 봤단 말이에요. 왜 내가 노예 됐는가 봤더니 애굽의 이 우상이 있어서 애굽의 우상을 꺾어버리라고 우상에서 저 애굽의 왕을 건져내고 애굽의 장관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하냐 요셉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최고 나는 최고 축복한 사람이다는 그 자존감으로 그 정체성으로 애굽 전체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최고 축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최고 교회냐? 건물이 큰 교회면 좋겠습니다만은 건물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최고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고 교회다. 목사는 어떤 목사가 최고 목사냐? TV에 나오는 목사가 최고 목사 같지만은 TV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복음을 말하는 목사가 최고 목사다. 그래서 이종일 목사도 최고 목사다. 왜냐? 복음을 말하는 목사니까. 우리 복음학교에도 최고 교회다. 왜냐? 복음을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뭘 고백을 했냐? 그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구나. 사무엘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한 말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다 인생 끝나고 나서는 좀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 대부분 여쭤보면 거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 도우셨다. 문제는 뭡니까? 나이 많이 먹었을 때 고백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어디 왔냐니까 성도들이요. 나중에 지나서는 이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이라 유지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문제냐니까 막상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지금 나를 도우신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고백이 지금 안 된다니까요. 지금요. 다 지나고 나서서 지금 하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이거를 바꿔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자꾸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예배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 보여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현장 그 노예 현장에서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줬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뭐하냐? 그래 골리앗이 쳐들어왔어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우신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어도 그게 쳐들어온 데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보였습니다. 다윗입니다.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벽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 일대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앞에다가 세 개짜리 안 넣고 그냥 복음화 썼어요. 왜 세 개짜리 안 넣고 썼냐? 무조건 세 개만 생각하고 너무 하긴 해요. 모든 것 다 지역을, 가문을, 뭐, 지금 뭐냐, 내 직장을, 뭐 학교를. 어디든지 복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이면 아 내가 못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 볼 수 있는 희망이라 생기잖아요. 그런데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 주냐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요셉의 형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울 왕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야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 예배놨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뭡니까? 10명이요.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해놨구나, 준비해놨구나. 요렇게 지금 말한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예배 안 해, 왜 안 해놨다냐. 이렇게 한 사람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나, 지금을 보나, 교회사를 보나, 역사를 보나, 전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없다고, 예배 안 됐다고 말한 사람이 더 많고, 예배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적다니까요. 더 적은 게 아니라 아주 적어요, 지금. 아주 적은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뭡니까? 몇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뭡니까? 다 따라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보냐? 120명. 수만 명. 수만 명에서 남은 게 120명이라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배놨다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보이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딴 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돼야 된다니까요. 부부간에 말 한 통해 보세요. 가정이 지옥이요. 그렇잖아요. 친구간에 말 한 통해 보세요. 결국은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헤어지면 되거든.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안 통해 보세요. 이건 미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이라니까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참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 있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과 소통되면, 야, 저게 하나님 준비해놨더만, 하나님 준비해놨더만, 저것이구나. 다 현장 가서 확인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전혀 뭡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시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거를 또 어렵게 생각하고 뭡니까?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냐? 지금은 요새 내가 기독교 사점 잘 안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내가 재신자 때, 그때 뭐 하느냐? 목사님들이 다 설교할 때 그런 설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소통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가보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법,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 오만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읽는데 엄청 어렵다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지금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지금 쉽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지금 예수님 말씀만 지금 적어놨잖아요. 산상수훈해갖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기록했다니까요, 지금. 성경에는 뭐 예수님 말 인용한 경우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직접 기록했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지금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그의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 뜻 알라고 애를 쓰고 막 한대요. 너무 하나님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 믿는 순간에 자녀 삼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형을 줬다니까요. 양자는 뭐 때문에 양자를 삼습니까? 양자는요. 내 거 주려고 양자 삼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고 이런데 뭐 막 어렵게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간 애가 그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자식하고 양자로 간 게 거기서 문제예요. 양자로 삼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그 아이는 그 거리를 느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나도 이제 자식이니까 자식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참 이제 이제 나도 이제 어른 돼서 보니까 요게 참 어렵다니까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다 아프다. 그럼 그만큼 많으냐?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고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뭐냐면은 지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만 알아도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니까 뭐냐? 막 내 마음대로 놔두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는 자식을 야단도 칩니다. 부모는 자식을 때로는 매도 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굉장히 지금 쉬운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완벽한 축복을 예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미리 예비했던 게. 미리 응답을.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는데 보디발 집을 예비해놓은 것이 아니고 보디발을 예비해놨어요. 딱 보디발을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요셉이. 감옥 가서 장관을 예배놨습니다. 왕을 예배놨다니까요. 요셉이 보디발 누굽니까? 요셉이 필요한 사람. 장관 누굽니까? 요셉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집에 지금 가정총무를 요셉을 삼았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전에도 가정총무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뭐하느냐? 정말 믿고 모든 걸 맡길 만한 가정총무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모든 걸 맡길 만한.
그래서 뭡니까? 보디발을 딱 보니까, 야, 얘는 정말로 믿고 맡길만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미리 그렇게. 장관, 왕, 다 이게 미리, 이리 다 해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것 정도 아니요. 다윗 보니까는 뭡니까? 다윗을 지금요, 양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능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골리앗, 그 기능이, 이거는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골리앗 대변했어요. 뭐 하려고? 나중에 왕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나님 미리 이렇게 응답을 다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면 뭐하느냐? 미리 응답 딱. 숨은 응답 딱 보이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요. 뭐냐?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사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가치. 다 없는 가치만 뭐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요. 숨겨져.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지금 서게 되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잡아댔는데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오는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금 다 숨겨놨다니까요. 얘뿐만 아닙니다. 완전 장래 응답까지도 완전히 숨겨놨습니다. 문제는 뭐냐? 요게 안 보인다는 지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예배했는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그 도단성에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저기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엘리사는 전혀 겁을 안 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은 엄청 무서워 두려워드렸지요. 왜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안 보였어요. 하나님 예배로. 뭘 이유는? 엘리사는 왜 안 들었냐?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싼 그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게 전부 보인 거예요. 그러면 장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례 응답이 다 보인 거라니까 지금요. 그러면 죽이러 왔지만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포로 잡히는 그 응답을 미리 지금 봤다니까요. 미리 보는 자예요. 장례 응답은. 그러니까 미리 그게 다 보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안 보인대, 지금요. 지금 엘리사에게 모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보이느냐? 그 종이 뭔가 올부에 딱 잡혀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예비해놨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게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소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뭡니까? 자식들이 오해한다니까요. 부모도 오해하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느냐. 그 문제 있을 때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포럼을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늘 포럼을. 근데 아이들은 조금 크면은 그때부터 이상한 걸 구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야단칠 줄 알고.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 늘 충격적인 일을 하니까 자식들이 부모 충격 줄 줄 알고 놀리지 말면 돼요, 지금요. 뭐 저것이 저럴지 몰랐네 그러지 말고 아 저것이 나 충격 줄 것이다 생각하고 놀리지 말고 자꾸 포럼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놀 자식이 부모한테 늘 얘기했는데 한번 놀려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포럼 안 하거든. 놀래지 마. 아무리 놀랄 얘기를 해도 놀래지 말아야 지금. 놀랄 일을 할 때 뭐냐니까 안 놀랄 비밀은 뭐냐. 저것이 나를 놀랄 것이다. 놀래킬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안 놀래게 돼 있습니다. 놀랄 줄 알았는데 조금 덜 내면 그 놀랄 강도가 좀 덜하면 덜 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늘 부르라니까요. 그리 소통이 돼야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진짜 소통이 돼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한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왜 소통이 안 되냐.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 이게 뭐냐.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올무입니까? 나의 올무.
내가 지금 뭡니까? 오직 나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최고 축복은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니까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아닌가 뭡니까? 홍해가 죽는 길이 아니라 원수가 죽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그 여리고가 뭡니까? 여리고가 이제는요 다 막힌 길이 아니라 여리고가 뭐냐? 완전 대로가 됐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이걸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지금요 어떻게 있냐?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게 최고 아니라 자기 중심. 돈 많은 게 최고야. 성공하는 게 최고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리 딱이요. 이 나라고 하는 올무에 딱 갈려버린 겁니다. 내 중심이란 이 올무에 딱 갈리니까 전혀 뭐냐?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예배는 거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두렵고 무섭고 착구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얼마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뭡니까? 또 사람 만나면은 또 우리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또 얼마가 생겨진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현장 가면 완전 역사하니까 또 지금 얼마에 딱 하려고 지금 안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은 우리가 지금 많이 목사님들이 제가 생각하기는 제일 설교 많이 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설교 많이. 특히 이제 이 설교가 뭐에 대한 설교를, 이 설교를 만드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우리가 지금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해해야 될 거 있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가 맞기는 맞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그냥 막, 우리는 기도 말하면 뭐 하랍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달라가는, 이런 걸로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기도에 대한 설교가 맞는데, 제일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와서 뭐냐? 일방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니까요. 와서 앉아주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뭐냐? 헌금해주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전혀. 우리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얘기했는데 뭐냐? 집 나간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니까요. 더 아버지를 골치 아프게 하는 탕자 하나 나오잖아요. 집 안 나간 큰 아들 탕자. 항상 집 한번 나가본 적 없어. 그러면서 뭐냐? 아버지하고는 절대 소통 안 되는? 절대 소통 안 되는? 그 탕자. 요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정말 지금 여기서 하려고는 말은 뭔 말이냐? 기도 얘기인데 기도 뭐냐? 이것 달라고 하고 저것 달라고 하고 이거 뭐냐? 막 이렇게 우리는 막 기도 제목 잘 찾아내는가 막. 그런데 기도에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니까요. 예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니까요. 그런가?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는 주제에 전도한다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문 박살내고 와버린. 이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정확한 지명이 지금 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금 저기 뭡니까? 열 정탐꾼 보낸 데 있었잖아요, 지금요. 열 정탐꾼 보내가지고, 와서 뭐냐니까, 열 정탐꾼 보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 그냥 가난 다 들어가라니까. 그러니까 뭐냐,
정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탐해 왔어. 그 정탐하고 왔다 보니까 뭐니까 열 정탐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정탐꾼 얘기는 안 듣고 열 정탐꾼들 얘기 듣고는 이제 백성들이 전부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여기 데리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쩝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지금 불을 내려가지고 열 정탐꾼 죽여버리잖아요. 아저씨니까.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홍해는 어떻게 건졌냐?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너희들 능력으로 빠져나왔냐? 하나님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그때서 뭐냐? 너희들 그 오늘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니까 40년 동안 지금 40일 동안 지금 정탐하고 왔는데 그래서 40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 유리할 것이다. 그걸 갖고 지금 이제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 유리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더냐. 그때서 뭡니까? 이제 우리 들어간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렸잖아요. 하나님 이제, 아까는 하나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져서 하나님 들어가지 말아야겠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들어가다가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뭐 이상하게 하나님과 소통 안 돼갖고 거의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지 마시고 잘 믿지 마시고 그냥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거 믿으면 돼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 겁 안 먹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문제에 겁먹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겁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그래서 그 말씀하기 전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러면 절대요. 속지 말고 그거 하면 됩니다. 진짜 하는 제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뭔 말할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는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서 6장에서도 기도 얘기합니다만 7장에 기도 얘기하면서 뭐를 지금 얘기했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게 간단한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뭔 얘기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뭐하냐?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 인간이라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오게 되어 있느냐? 이제는 28절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응답? 하나님께만 집중했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부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것을 나중에서 알았어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잠언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원래 인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디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 합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걸 뭘로 뺏어갔냐? 자기한테 집착하게 만들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철학이 문제 많이 하는 건 뭡니까? 그걸 뭐 나르시즘이라는가요? 그거잖아요 지금요. 자기한테 집착하는 거.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마귀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존재예요. 집중하면 축복이 온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꼭 뒤에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인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걸 마귀가 그걸 뺏어갔다니까요. 뭐는 뺏어갔냐? 축복을 뺏어간 게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뺏어가버렸다니까요. 뭐 가지고?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들어드릴까요? 이해되죠?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지금 뭐냐? 자꾸 다른 데 집착하게 만들 거예요. 게임에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 지금 황제가 지금도 지금 계속 언제나 지금 마마 지금 뭐 보고 있을 것인데 지금 웹툰이나 이런 거 보고 있을 것인데 지금 막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런다니까 지금 그게 나쁜 게 아니요. 그게 나쁜 건데 그 왜 나쁜 게 아니냐? 그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마귀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지금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면 합니다. 막 다른 것에 뭐든지 요즘에 막 하도 무슨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뭐냐 막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막.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요. 뭐에 집착합니까? 첫째 뭐냐? 나에게 집착을. 나 재밌고 나 즐겁고 막 나 중심으로 지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합니까? 물질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돈 되냐 저래야 돈 되냐 막 이래야 이기냐 저래야 이기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하냐? 성공에 막 집착했겠죠. 뭣도 모르고 진짜 나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물질이 오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게 성공입니까? 그건 성공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게 막 집착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를 지금 다 뺏어갑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뺏어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이 돼줘야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그때부터 뭐냐 세상에 하나님 예비된 축복들이 다 지금 보이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보일 것인데 지금 요셉이 다 보였잖아요. 다윗이 다 보였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다 보였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다 보였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한다니까, 지금. 올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냐? 예수님이 처음 우리 기도 가르쳐줬는데 그 기도가 뭐냐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집중해라. 그럼 하나님께 소통해라. 그게 나온 게 뭡니까? 부활아.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달라고는 막 기도 제목하고 구하라 이런 게 되는데 진짜 여러분이 구할 걸 뭘 구합니까? 진짜 내가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해 정말로 구해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찾으려면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죠. 어떤 생각들 해봅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왜 나만 이러냐?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냐?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예배했냐? 여호와의 이레 그걸 찾으려고 조금만 구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또 그걸 어렵게 말하고 하나님이 뜻이 뭐냐 계획을 말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걸 지금 예비하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구할 때 자꾸 그러고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문을 예비해놨어요. 아까 요셉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살릴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뭐 애굽을 살릴 것을 계획을 했는데 아니 뭐 요셉이 어떤 뭔 재주로 애굽을 살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예배했냐? 그 애굽을 살릴 수 있는 문, 보디발 장관 왕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이요. 보디발도 문이요. 장관도 문이요. 왕도 문이라니까요, 지금요. 골리앗이 뭡니까? 지금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지금요. 블레셋을 살리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살리냐? 골리앗이 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다 그냥.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배하는지.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요, 구해서, 아, 하나님이 저거를.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우린 쌍촌동에 지금 있습니다. 쌍촌동, 여기 이쪽에는 뭡니까? 쌍촌동 범위가 넓지만 이쪽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 세무서가 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세무서 옆에 출입국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지금 힐스테이트 지금 아파트가 있잖아요, 지금요. 광주에서 부자들이 산다는 아파트. 또 지금 저리 나가면은 지금 상무고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지나가면요 지금 학생 교육 문화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5.18 기념 지금 회관이 있고. 이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보게 되면 뭐 아파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학교도 지금 상일여고 있고 지금 이게 상일중학교 또 이게 상일초등학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상일초등학교 아니고 내 이름이? 상일여고? 이거 초등학교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서광. 그래, 상일초등학교 아니지. 서광초등학교. 이리 다 있다니까. 그러면 책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 상무지역에서 무엇을, 쌍촌동에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저기가 복음화 되는 걸 원하실 것이다. 저기가 지금 저주에서 건지는 걸 하나님 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서 뭐냐? 이제 저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세무서를 복음하기 위해서 예비한 문이 뭐냐?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나? 그 친구 만나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 가서 가보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해보고, 뭘 얻냐? 혹시 하나님이 여기를 예비할 문이 있는데, 그러면 뭐냐? 그래도 문을 찾았어요. 그러면 뭐냐?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굉장한 지금 큰 지금 비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계획 보이고, 하나님 그 계획을 얘기한 문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문에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을 찾았으면 뭡니까? 그 문이 열리도록. 다른 걸 두드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문 말고 벽 두드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왜 지금 벽을 두드리냐고. 벽 두드리면 안에서 들리도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뭐였습니까? 집중하는 이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집중해라는데 집중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금 황금주일을 했습니다. 왜 황금주일을 했냐? 기독교 이게 복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은 사실 이거 하나 돼가지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없지만 뭔 단어가 있습니까? 먼저 해라는 이 지금 단어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우리 기독교 황금주일이라고 지금 하는 이 법문.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거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뭐냐? 난 저 사람 살리려니까 우리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예비된 사람들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예비 안 돼 있어도 그러면서 예비된 사람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전혀 뭐 하거든요. 이쪽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예비된 축복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나 자신이 힘들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힘드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됐냐? 현장 가면은 불신자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딱 되지 뭡니까? 그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기서 뭐 하게 됩니까? 다 양보한다니까요. 내가 쳐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보하는 것이 진짜 얻을 길이라니까요. 갔다가요. 우린 지금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도가에서 법가에서 가르친 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지금. 법가에서 나온 게 한비자입니다. 거기서 가르친 게 그 가르친 게 뭐냐? 적될 만한 것들은 미리 줘, 죽여버려라. 이게 이제, 그걸 제일 지금 잘 써먹는데, 지금 정치 원리 써먹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 지금 법가 사상에서 나온 한비자, 그 책.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가 나온 군주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랬냐?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살려라. 요게 안 된대. 근데 지금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안 돼요. 왜냐? 우선 내가 죽었으니까. 상황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온 현상만 하고 기독교인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예배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예배한 것이 전혀 안 보이니까 불신자 다른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하느냐, 지금 그 나타난 현상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말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근본을 회복해 버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뭘 가지고 우린 집중하기 제일 좋냐? 기도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뭐를 구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안 되게 하는 모든 감을 다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것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